오늘 국회에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.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의 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말한 게 논란이었죠. 박 후보자, 파우치는 팩트라며 쏟아지는 공격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야당은 사퇴하라고 했고요. 백승현 기자입니다. 이른바 파우치. 네네.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.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. 야당은 청문회장에 명품 가방 실물과 직접 쓰던 파우치를 갖고 와 박 후보자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이게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디올백입니다. 조그마한 동전 지갑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핸드백이에요. 현재 사용하는 파우치예요. 그리고 이건 전에 사용하던 파우치 갖고 왔습니다. 박 후보자는 상품명일 뿐이라며 반성할 내용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. 파우치라고 쓴 뭐 배경이 있습니까?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작은 가방이라고 나옵니다. 파우치는 사실, 팩트입니다. 상품명입니다. 직접적인 사퇴 압박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우리 박 후보자 저 좀 아시죠? 네, 압니다. 우리 언론사 같은 입사 동기고 수습을 같이 생활했습니다. 지금이라도 후배들의 요구를 받들어 사퇴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박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.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.